네, GS건설 오늘장에서 또 핫한 테마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선정한 네.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오늘 일단 증권가에서 시작도 전부터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예.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정책적인 그런 공약에 있어서 건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시사를 했는데 결국 지금의 문제는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규제를 완화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 기준금리는 인상하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아무래도 건설주가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시장에 약간 좀 경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리다 보니까 결국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GS건설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은 장중에 7%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격이 모아졌던 가격권에서 직전 고점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리고 있죠. 이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직전에 여러 저항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4만 4,5천 원 부근도 있고요. 또 조금만 더 오르면은 5만 원 약간 그 못 미치는 가격에 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 거래량을 수반을 한 이 상승세가 직전 고점을 뛰어넘는다 그랬을 때에는 새로운 추가적인 상승세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지금은 근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건설주 예. 안에서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설주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건설주뿐만 아니라 건자재까지도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중소형주 중에서는 더 크게 급등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GS건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외국계에서도 지금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네.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전략을 잘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6% 강세예요.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오늘 6% 이상 오르고 있다 하더라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 월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건설주가 정말 수년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서울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정말 노후화된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결국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국내 건설사가 수주 소식을 들려줄 만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저는 사실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대선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그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어떤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하면 부동산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 후보들 간에 이 정책 관련한 경쟁이 벌어지게 됐었을 때 대선 테마주 하면 사실상 이 건설과 관련한 부동산 관련한 정책주로 사실상 모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마침 건설주가 이제 시작하는 만큼 GS건설도 좋고요. 현대건설도 좋고요. 뭐 기타 다른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국내 부동산 하면 수주에 있어서 탑5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충분히 지금 자리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